안녕하세요. 자담 세무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소미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불법 용도 변경된 주택이 과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50% 감면 대상인지에 대한 최근에 조세 심판례가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처분 개요를 보시면은 청구인은 2013년 7월 15일에 쟁점 건물의 지분 1분의 2를 양도하고 당의 쟁점 건물이 단독주택이므로 쟁점 건물의 지분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2013년에 기록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의 쟁점 건물이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2019년 4월 4일 청구인에게 2013년에 기록되는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해서 2019년 7월 2일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인데요. 그러면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이제 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하였으므로 당의 쟁점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청구인은 1989년 12월 29일에 지층부터 4층이 이제 의원이고 5층은 관리실인 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일은 이제 1989년 12월 21일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건축된 당의 쟁점 건물을 매입하였고 당초 목적대로 이제 임대하기가 어려워 당의 쟁점 건물을 주거 용도로 개축해서 소규모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인 31의 호실로 분할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개축한 이후 1994년 9월 17일 당의 쟁점 건물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택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쟁점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2013년 7월 15일까지 쟁점 건물을 타인에게 주거 용도로 임대 30호실을 이제 임대하여 왔습니다. 한 호실은 본인이 거주하고요. 하여 왔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등으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쟁점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유로 쟁점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각 호실 5호 이상을 사실상 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하여 왔으므로 당의 쟁점 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어 이건 양도소득세 100분의 5가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할 당시에 재외국민이었던 사유로 인해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였고 2013년 7월 4일 처분청에 2013년 기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에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처분청이 발급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가적인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후 처분청이 당초 확약에 따른 내용과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할 당시에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재외 국민이었던 관계로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뒤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확인받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재산세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이를 확정한 후에 인감증명을 경의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준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으므로 세액을 추가하여 경정 고지하였다면 청구인이 즉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을 것이나 양도 시점부터 무려 6년이나 경과한 이 시점에 처분청이 그 불성실한 경정 고지로 추가적인 양도소득세와 또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는 바 이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법원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인 경우에도 이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것에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바 이건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각 호시일을 1994년 9월 17일부터 2013년 5월 15일까지 주거 용도로 임대하였으므로 쟁점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된 쟁점 건물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1가구에 해당되는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 건물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은 쟁점 건물의 청구인 지분을 양도할 당시 제외국민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 절차상 필요한 제외국민 인감경유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성실하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한 점, 담당 세무사가 쟁점 부동산에 대해 다가구 주택 요건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잘못 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있는 것으로서 가산세를 감면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 내용 등을 근거로 해서 이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해보시면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그 주장이 과연 당연한가? 두 번째, 이건 가산세를 면제해야 된다는 그 청구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일단 한번 보시면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항에서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또는 거래 귀속의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이 세법을 적용한다. 2항 세법 중 과세 표준이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그 다음에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서는 가산세 감면 등에 대한 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1항에서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호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2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3호에서가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은 이제 국제기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은 1항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제10조에 따른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 등에 따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후에 다른 과세 처분을 하는 경우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로 보시면은요.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인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조에서 1호가 이제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어야 되고요. 2호에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미분양 주택이어야 됩니다. 2항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당해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주택수에 산정되지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에서는 이제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항 법 제97조 제1항 각호 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한 사실관계 및 판단을 해보시면은요. 첫 번째, 청구인의 쟁점 건물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이제 사실관계는 청구인은 1989년 12월 29일 쟁점 건물을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할 취득을 하였고, 1993년 8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이제 확정 판결에 따라 당의 쟁점 건물의 지분 중 2분의 1을 이제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쟁점 건물의 일반 건축물 대장상 사용 승인일은 1989년 12월 21일로 확인이 되고,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 건물을 주택 31가구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변동일자는 2003년 3월 26일입니다. 청구인은 2013년 7월 15일 주식회사에 당의 쟁점 건물의 지분 2분의 1을 양도하고, 쟁점 건물이 다가구 주택으로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그 특례를 적용을 해서 처분청에 2013년에 기속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처분청은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3월 23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의 쟁점 건물이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9년 4월 4일 청구인에게 2013년에 기속되는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내용은,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근린생활시설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지 못하자 쟁점 건물 각 층을 주택 31호실로 이제 구조 변경을 하였고, 당의 구조 변경을 마친 후에 개업일을 1994년 9월 17일로 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쟁점 건물의 각 호실 30호실을 1994년부터 이제 이후부터 임대하였고, 임차인들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제 쟁점 1, 2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쟁점 1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이제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당의 쟁점 건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 임대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의 범위를 신축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는 소형 임대주택을 증가시키는 이외에 당시에 주택 신축을 촉진할 목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의 근린생활시설인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그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이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 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라고 할수 있어 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등그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처분청에 접수한 후에 청구인 신고 내용대로 인감증명 경유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러한 경유 확인서 발급은 쟁점 건물의 지분 2분의 1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외국민 인감증명을 경유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 건물의 지분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세법상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당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의 심판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부법 제81조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인 쟁점 건물을 주택으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해서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우리가 주위에서 간혹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린생활시설로 이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당의 그 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간혹 그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로 이제 용도 변경을 한 다음에 주택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당의 그 건물이 주택으로 알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라든가 이제 뭐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그 신고 납부를 하는데 당의 그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그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그 세법상 그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례처럼 31개 호로 이제 분할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이때는 다세대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30호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나머지 한 개 호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황처럼 당의 건물인 경우에는 이 쟁점 건물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서 그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그 양도세 감면 대상인지에 대한 그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불법으로 그 용도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쟁점 주택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청구인의 청구 주장을 이제 기각한 사항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좀 깝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처리하신 그 세무사님도 그 쟁점 건물이 이제 단독주택으로 이제 보셔가지고 다각으로 보셔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셨는데 건축법상은 이제 어떻습니까? 31개 호로 분할해서 이렇게 임대 주다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님도 아마 이 사건 처리를 하면서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한 상황이었고요. 저도 놓친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도 책임졌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참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참 정말 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돼서는 정말 어디서 어떤 늪에 빠질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